송해 일주기 추모 음악회 MBC 가요 베스트 특집 송해 음악회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송해 공원 기세 축구장 MBC 가요 베스트 특집 송해 음악회는 달성군의 명예 군민 송해 선생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한 음악회이며 그의 특별한 인연을 가진 가수들이 무대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송해 선생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송해 공원에서 감동과 웃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음악회를 만나볼 수 있다. 전국을 돌며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기세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고 송해 선생은 황해도 출신으로 달성군이 고향인 석오기 여사와 부부의 연을 잇게 되면서 달성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옥연지를 찾아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달성군과는 처가동네라는 인연으로 시작하여 달성의 명예군민이자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송해 선생의 이름을 따서 옥연지 일대를 대구의 대표적 힐링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홍해공원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진 목소리로 만인을 사로잡은 트로킹 이찬원은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고 송해 선생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고 송해 선생이 자랑스러워한 스타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이후 불후의 명곡, 톱파원 25시, 오히려 좋아 등 음악 방송 외에 다양한 TV 프로그램 출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황해도에서 태어난 고 송해 선생이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는 하셨던 곳이자 이를 기념하고자 힐링 공간으로 새로이 조성된 송해 공원에서 달성군의 명예 군민 고 송해 선생의 일주기를 맞아 MBC 가요 베스트 특집 송해 음악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 송해 선생이 생전 그러했던 것처럼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과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그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가수들이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